안녕하세요, 송코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간판을 교체하는 프로젝트,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자 여기에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사연을 접수하는 신청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PC방, 당구장, 음식점, 헬스장. 그런데 사실 제가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속이 상했었거든요. 아마 선정이 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 바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간판 디자인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매장 외관까지 전부 다 변신을 시켜드릴 바로 초 대형 프로젝트, 자, 웰컴 저축은행과 종코바가 함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간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사연을 신청을 받을 건데요. 뭐 본인의 사업장 혹은 부모님의 사업장, 친구의 뭐 사업장이든 어떤 분들이라도 교체를 할 간판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세요. 사실 이전에 진행했던 간판 디자인, 네, 좀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간판의 교체가 너무나도 시급하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 또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단 더보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연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연을 신청해주신 100분을 추첨을 해서 또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웰컴 푯말인데요. 자, 이거 사실 요즘에 음식점들은 또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것들도 많아졌잖아요. 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판 교체 디자인 그리고 이런 웰컴 푯말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예요 자, 사연을 접수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디자인 전문가 겸 유튜버 종코바와 그리고 간판을 제작해주시는 전문가 분들과 함께 서로 간판의 디자인 방향 같은 것들을 맞춰가고 소통해 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웰컴 저축은행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만큼 웰컴 저축은행의 바로 전용 서체죠. 이 웰컴체를 활용을 해서 간판을 디자인을 할 예정인데요. 이 폰트 자체가 선명하면서도 또 주목성이 있으면서 어디에도 사실 어울릴 만한 그러한 또 폰트이기 때문에 간판 디자인에는 또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자, 그럼 정말로 간판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 정말 많은 사연 신청 부탁드리면서 웰컴 저축은행과 그리고 종코바와 함께하는 초대형 간판 디자인 교체 프로젝트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코바였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번에 비용이 역대급입니다.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의 뭐 매장 새로 바뀌실 거예요.